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입니다. 요거는 카멜레온 뱀인데요. 꽃이 좀 졌어요. 요렇게 있다가 또 요렇게 해서 이렇게 꽃이 졌고요. 월동은 전국 어디에서나 잘 된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요렇게 화분에 심었기 때문에 아주 싼 거예요. 이게 싸도 이게 뱀목값이 있어요. 7,000원짜리네요. 요거 한 포트예요. 요즘은 뭐한만 얼마 이렇게 됩니다요. 조금 좀큰 거는. 뱀물을 키우는 거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거는 겨울에 사갖고 와가지고요. 저렇게 해놨었고요. 작년에 제가 뱀물을 여기다가 한번 키워봤어요. 두 포트를 사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꽃을 잘 봤어요. 꽃을 잘 봤는데 여름에 장마에 다 물러버리더라고요. 저 뱀무가. 그래가지고서 그 이듬해에 기다려봤는데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마에 거기 다 물러서 갔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서 제가 요거를 작년 가을에 이 뱀물을 세 포기를 사갖고 와가지고요. 여기에다 세 개를 요렇게 심어봤어요. 세 개를 심고서 월동을 요대로 시켰어요. 그대로. 그대로 이제 월동을 시켰는데, 월동을 시킬 때 저기에서요, 저기 밭에서 흙을 요만큼 묻었어요. 지금 여기 표시가 나죠? 요만큼. 흙을 요렇게 묻어 놓은 채로 월동을 시켰는데, 두 포기는 월동이 잘 됐어요. 요거는 안 됐어요. 이 뱀무가 작년에 한 5월 꽃이 필 때, 아, 3월 달에 사왔네요. 3월 달에. 3월 달에 양재동 그 꽃시장에서 이걸 사온 거예요. 세 개를. 그래갖고 작년에 꽃을 잘 봤어요. 그리고 여름에도 요 화분에서 요 자리에서 요렇게 해갖고 장맛비를 다 맞고 요렇게 자랐는데 여기서 잘 자랐어요. 그런데 이제 월동을 하면서 한 포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빨간 겹뱀무라 그래서 요거 5,000원이네요. 요거를 한 포기 사다가 요렇게 식재를 했어요. 이렇게 식재를 하는데 요 뱀무 키우기 한번 알아볼게요. 장미과에 여러 해 살이 풀이라고 합니다. 주황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또 아까 그런 것도 카멜레온 뱀무는 좀 색이 약간 좀 그런 색으로 이제 변해가면서 이렇게 피고 있죠. 노지 월동이 잘 된다고 해요. 영하 20도까지 견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작년 재작년처럼 22도 이렇게 내려가면 약간 힘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잘 되겠죠. 강원도에서 정말 뭐 철원이나 이렇게 추운 데에서는 멀칭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멀칭 보온 덮어주는 거예요. 겨울 동안에 낙엽을 덮어두든지 뭘 덮어두든지 그런 데서는 이렇게 화분에서 월동시키면 월동이 안 되겠지요. 당연히요. 20도 마이너스 영하 한 20도 정도랍니다. 개화는 빠르면은 뭐 5월부터도, 남쪽에는 한 5월부터도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보통은 6, 7월에 이렇게 개화를 한다고 해요. 빠르면 5월 달에도 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여기 요 개화되는 거 보니까 5월부터 된다고 봐야 되겠죠? 4월도 가능하죠? 이게 지금 노지 월동됐는데 지금 꽃이 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4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4월이잖아요. 개화가. 이렇게 요즘은 빨리 됩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일본, 중국 뭐 요런 데 해가지고 산과 들 약간 습기가 있는 곳을 좋아한대요. 양지에. 양지에서도 약간 습기가 있는 곳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어린 그순 있죠. 나물. 이거 어린 순 요거는 나물로도 먹는데요. 약재로도 이용을 하는데 이뇨작용하는데 요런 데에서 요걸 약재로 쓴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고 참. 노란색은 우리나라 토종이 많고요. 주황색은 유럽, 아시아, 북미, 뭐 뉴질랜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뭐 자생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주황색이 널리 분포가 돼 있나 봐요. 세계적으로 노지 월동 잘 되고 꽃말은 만족한 사랑이라고 하네요. 양지 바른 곳에서 물 흠뻑 주고 쉽게 키울 수 있는 요런 꽃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습해서 장마에 물러지지만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리 집에 습기를 좋아하는데 왜 얘가 첫 해에 제가 키울 때 갔는지 모르겠어요. 장마 지나고 나니까 잎이 하나도 없이 그냥 다 녹아버려 있더라고요. 원인은 이게 배수가 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흙이 저희 집이 이렇게 그 배수가 잘 되는 흙인데도 그랬거든요. 이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됐는데도 딱 이 자리에서 그랬거든요. 이 자리에 심었는데 꽃 잘 봤어요. 꽃 잘 보고 난 다음에 그 여름에 장마 지고 나서 저는 그 다음에 올라오겠지 이렇게 싶었거든요. 근데 안 올라왔어요. 이렇게 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번식은 포기 나누기 실생도 된다고 해요. 실생. 실생은 뭐죠? 이렇게 꽃이 피고 나면 씨, 씨가 떨어져서도 된다 이 뜻이겠죠? 참 이렇게 번식도 이렇게 잘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뱀무 키우기 한번 알아봤고요. 다른 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요거는 루비 페랭이인데요. 이게 페랭이가 정말 예쁘죠. 이렇게 페랭이가 예쁜데 작년에 제가 요거를 심었다가요 실패를 했어요. 어디다 심었냐면요 단풍나무 아래 거기다가 심었는데 꽃이 이렇게 잘 피었어요. 잘 피었는데 가을에도 얘가 피었거든요. 근데 올 봄에 안 나와요. 어떻게 됐는지. 아이고, 제가 이 뿌리를 너무 일찍 그 꽃이 심는다고 캐서 이렇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뿌리가 이렇게 호미질 하는데. 그리고 보통 이렇게 호미질을 이렇게 하다 보면 땅을 파놓으면은 고양이가 와갖고 응아를 그렇게 많이 해갖고 막 파요. 그러다 보면 또 이게 또 파서 나갈 수도 있는데 하여튼 오래 안 올라와서 제가 이걸 다시 사왔어요. 요 아이는 상가들 건조한 곳에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이래요. 노지 월동은 잘 되고요. 요게 보면 상가들에 습기가 있는 데에서 자라죠. 저거는 뱀무는요. 근데 또 요거는 건조한 곳에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무 그늘 아래 심었잖아요. 작년에 저쪽에 단풍나무 아래 심었잖아요. 거기가 약간 좀 습하거든요. 그래서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건조하게 요게 자라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페랭이가 보통 보면 양지에서 잘 자라거든요. 러시아, 몽골, 유럽에 아주 이렇게 많이 분포를 하는데요. 꽃은 꼭 카네이션을 이렇게 닮았어요. 예쁘죠? 이른 봄부터 여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가을까지 꽃이 이렇게 피워준다고 하는데 제가 여름 장마 지나고 가을에도 꽃을 봤거든요. 요걸 작년에도요. 이제 이게 이렇게 웃자랐잖아요. 이게 이제 한바탕 꽃이 이제 이렇게 피다 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꽃순이 올라오죠. 이렇게 대가. 요런 데에서도 이게 웃자랐지만 여기 또 올라와요. 또 요런 데에서 새순이 또 나중에 되면 또 올라옵니다. 그 올라온 게 막 올라오다가 이제 여름에 이게 약간 좀 온도가 30도 이상 훌쩍 25도 한 28도 이상 훌쩍 올라가면 이게 이제 꽃대를 안 올려줘요. 그럴 때 이거를 싹 잘라요. 요거를 대를 싹 잘라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그 새순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가을에 또 꽃이 와요. 제가 그래서 작년 가을에도 요 아이를 꽃을 봤어요. 자, 습기는 싫어하고 건조하게 키우고요. 햇볕은 많이, 물 주기는 중간 정도 마른 다음에 듬뿍듬뿍 이렇게 주시고요. 여름에 가습으로 녹아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심을 때 정말 배수가 잘 되게 심어주시고요. 조금 제가 여기 높이 심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요. 약간 이 표면보다 여기가 약간 이렇게 높게 돼 있어요.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이런 데다가 마사를 조금 좀 채워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여기에다가 요런 데다가 이렇게 해주는데 노지에 심으실 때는요. 제가 아까 거기 심은 데는 햇볕이 안 들어오는데 여기는 하루 종일 햇볕이 들어오는 장소예요. 그런데 여기 꽃잔디도 잘 되죠. 요거는 그건데 올해 많이 죽었어요.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죽었는지 이 꽃잔디 요 꽃잔디인데도 요게 좀 많이 죽어서 제가 여기 좀 다듬어 내야 되고요. 요거는 그거예요. 그거 뭐죠? 아이고 백리향. 백리향인데 이 백리향도 올해는 이렇게 저기네요. 거름을 조금 줘야 될 것 같고 햇볕이 이렇게 잘 들어오고 약간 좀 비탈진 데가 잘 돼요. 이런 꽃잔디도 그런 데서 잘 되거든요. 비탈진 데
이렇게 해갖고 심으실 때는 햇볕이 잘 들어오고 약간 경사진 면 있죠. 그런 데다가 한번 심어보세요. 작년에 여기 페랭이가 아주 꽉 차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많이 죽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죽어서 저도 요거를 새로 사다 심었답니다. 이렇게요. 흙을 한번 보시면요, 거의 이 앞에 있는 그 여기 산모래 있죠, 그거를 제가 갔다가 이렇게 해서 심었어요. 여기 좀 보세요. 거의 다 모래예요. 그래갖고 물이 배수가 잘 되게 쭉쭉 내려가게 이렇게 해서 저도 심고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가 장마에 여기 또 녹아버릴 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 요걸 또 어떻게 해서 또 요걸 또 좀 해야 되나 하고 좀 고민입니다. 왜냐면 비를 좀 안 맞추면 좋은데 이게 비를 안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때 섞을 때 대립하고 중립하고 마사를 한 5-60% 이렇게 해가지고 펄라이트 한 10% 섞고 흙은 20에서 30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분갈이를 해보세요. 배수가 정말 관건이라고 지금 합니다. 건조하게. 저는 지금 여기 그늘이 져갖고 이렇게 있는데 요 장소가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요거를 심어 놓고서요. 그래도 이제 오늘 올해 어차피 심었으니까 여기서 한번 키워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참고하셔 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키우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였습니다.